안녕하세요. 메이데이입니다. 2022년 7월 8일 드디어 네덜란드의 F1 서킷인 잔드브루트에서 트랙데이를 마쳤습니다. 이 영상은 7월 8일 트랙데이에 대한 영상입니다. 네덜란드의 지형이 편평한 거와는 다르게 잔드브루트 서킷은 바닷가의 그 모래 언덕의 지형을 활용하여서 어느 정도 고도의 편차가 있는 그런 서킷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굉장히 특이한 점은 1번, 3번, 13번에 다른 서킷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굉장히 큰 뱅킹각을 활용한 코너가 있어서 굉장히 특이했고요. 특히 13번은 뱅킹각이 어마어마해서 나스카처럼 거의 뭐 풀스로틀로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풀스로틀로 돌아나가는 굉장히 패스트 코너가 되겠습니다. 특이점을 제가 한 두세 개 짚자면 요 3번 뱅킹 코너를 진입할 때 요거를 단면, 요 뱅킹이 된 단면이라고 보시면요. 처음에는 제가 안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 안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뱅킹의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 탈출을 할 때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여기 벽이 바로 있거든요. 벽에 부딪힐 뻔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중간 뱅킹 각도의 중간에 살짝 위쪽에서 시작을 했더니 탈출할 때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레슨스 런드가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 7번, 8번 인터넷을 보면은 7번, 8번에서 사고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서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스핀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코렉트를 해서 이쪽으로 꼬라박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이제 인터넷을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7번으로 진입한 다음에 여기서 에이펙스를 찍고 나오면 생각보다 이 구간이 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코스 스터디를 했을 때는 바로 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턴이 나오지 않아서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스피드도 많이 놓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7번 들어올 때 스피드를 충분히 감성을 시키고 빠르게 엑셀러레이트 아웃을 해서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한 50% 이상으로 잡아주고 돌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랩타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.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연습을 몇 번 했지만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코스를 익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이상이고요.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잔드브루트를 왔는데 이게 오늘 그 여기는 미국이랑 굉장히 틀리네요. 오늘은 오픈 트랙 데이라고 해서 그냥 타임을 끊고 그냥 들어가서 막 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레귤레이션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막 타면 된대요. 좀 황당하네. 그래서 무지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잘못하다가 골로 갈 것 같아요. 저런 우리 옆에다가 벨기에에서 온 아저씨가 파킹하셨는데 자기는 레이싱만 한다고. 레이싱 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려고 오픈 트랙 데이라 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. 보니까는 비디오를 보니까는 뭐 룰도 없고 그냥 막 개판으로 막 뭐 오버테이킹 룰도 없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미쳤다. 타이어가 미끄럽네, 근데. 아이씨. 끝입니다. 아, 요청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.